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지 권리를 부여하실 때 우리의 소견을 따라 양심의 발로가 표출되면서 천천 초목과 만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아서 사는 일에 감사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듬어들고 내가 먹고 있고 사용할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담부터 요한 계시록을 보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속속이고 말 안 듣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속속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 잘 지켜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의며 인격적인 행동이며 창조자가 피조물로 받을 확실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하는 설교를 한 번 해도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을 또 안 지켜. 똑같은 설교를 또 한 번 해. 그래도 안 지켜. 똑같은 설교를 또 해. 또 안 지켜. 똑같은 설교를 또 해. 또 안 지켜. 이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주일마다 계속하십니까? 네가 예배 시간 늦어서 3일 예배 안 나왔어. 너 모든 예배 참석 안 해서 네가 버릇 고칠 때까지 오려고 그래요. 내가 나가랴 네가 버릇을 고치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동은 전혀 안 하고 있구나.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응? 어떻게 천국 가? 응? 왜 예배가 뭐냐? 은혜 베푸신 이의 은혜를
아는 자만 드리는 게 예배야. 뭐 안 드리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똑같은 설교를 다음에 또 해. 응? 그 다음에 또 해. 응? 그러니까 중직들이 목사님은 설교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계속 가면 예배에 관한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나 이 교회 부임해온 목적이 성도들 전부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 아,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게 중직들이 예배 좀 안 드렸다고 지옥 갑니까? 예배가 뭔 줄 아냐? 예배가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드렸듯이 예배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 드리는 게 예배야. 그럼 예배 안 드리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이 교회 부임해온 목적이 뭐냐? 응? 목적이 뭐요? 먹고 살려고 왔냐? 아니다. 이 교인들 데리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와보니까 응? 주일날 낮에만 삐끔 예배 드리고 응? 낮에 1,000명 3일 예배 300명 새벽기도 30명 어? 금요철이야 그죠 한 100명 200.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 이게 예배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냐 응? 이루코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가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내가 이 설교 똑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버리장 머리를 고치는데 상당히 똑같은 설교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응? 똑같은 설교만. 그 다음에 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 왜 11조를 전교인 중에 3%도 안 3%도. 그럼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자는 분명히 말라기 3장 8절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고 그 저주를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서 비참하고 참혹한 그 민족의 그 살아왔던 과거를 보자 이 말이요. 응? 자, 바사 지배 아래 응? 또 로마 지배 아래 그리스 지배 아래 만큼 고통을 그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또 시작하냐고 계속 권하냐고 안 내니까 그렇다고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전성도가 11조 낼 때까지 11조 설교만 하는 거야. 응? 또 다음 설교 기도하라는 설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예배에 관한 설교를 계속 꿀 때 내쫓으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설교할 말이 뭐냐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성도를 신앙생활 잘하게 벌을 꽂혀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설교다. 이걸 성도들이 깨달은 다음 교회가 완전히 변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왜 드리나? 응? 야, 응? 예배를 왜 드리나? 기도는 왜 하나? 십일조는 왜 내나?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 영적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 연세중앙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교인이 줄고 노인네들만 가득해서 죽으면 교인이 주는데 연세중앙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가서 생기는 것만 해도 1년에 교회 하나씩 생기는데 응? 이 보통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야. 네, 신학을 가진 사람이나 사람이 맞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난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은혜 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모두로 만나고 있어. 뭐야, 아쉬워서 만나? 근데 아쉬움이 있어. 만나서 우리에게 줄 게 있어. 그게 뭐냐? 속죄의 은총. 죄사함. 지옥에서 건져내 줘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줄 게 있어서 만나는데.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준 것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다 하나님 건데? 응? 다 하나님 거야. 응? 근데 제 것이냐고 사로. 응? 제 것이냐고.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도대체 응?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인격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응? 우리가 마치 예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 봤잖아요. 신방 가는 숫자가 교회 오는 숫자보다 더 많아. 어? 교회 안 와서 그래도 자주 생겨. 내가 아쉬운가? 아니야. 원래 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움은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전부 주님이 피 흘리신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쉬운 거야. 왜? 육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사람. 근데 어떻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응?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런가?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감사를 받고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 베푸시는 찬양을 받고 우린 찬양을 하고 그분은 예배를 받고 나는 예배를 하고 그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화를 못 이루면 이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보이잖아. 많이 보이잖아. 이게 누가 보고 16장에도 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항상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의 요구대로 타는데 전력을 다했다. 근데 하나님과 연락했다는 구절이 있어 거기?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데 있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선민이라니까? 우리 예수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그게 나를 필요가 주고 산 것은 주를 나를 위해 산 것 같아. 주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샀어. 자, 성경에 보자.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자, 잊어버렸어. 그걸 찾아. 농을 벗겨놓고 찾고 풀고 찾고 술도 찾고 찾으니 얼마나 기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했겠냐. 아니 그놈의 드라크마가 잔치 비용 오고 비교할 때 게임도 안 돼. 아주 적은 돈이요. 근데 잔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든 어떤 값을 치러도 우리 인간은 정말로 볼품없는 드라크마 같은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기어이 찾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도 자기 목숨이 비용이 들어도 좋다는 거야. 우린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것이라면 왜 찾아? 그분의 것이니까 찾는 거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 감사절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절기가 감사절이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때는 찬양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이야! 찾았다! 그렇게 좀 주님 내가 역사님 부르면 안 돼요. 다시 주님 없어서
지금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는 안 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좀 귀 기울여 들어. 너에게 하는 말 잘 들어라. 응?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여러분 막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별거 관심 아닌 사람 많아. 관심 아닌 사람. 어떻게 나의 구주를 욕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어젠가 오늘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창을 둘러엎고 막 돈 바꾸는 사람의 책상과 의자를 둘러보고 채찍질하면서 야,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군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주님 집이요. 주님 집.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집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안식부 다 주님의 신부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인식을 어떻게 가고 있냐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은 100번 천번 봐도 내 신부야. 계시록에 그랬지. 그런 말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도 모르고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도 모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신랑, 나의 구주. 이 세 가지만 말해도 우리는 완전한 패밀리야.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 애정이 있으신 거. 그럼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이라는 이 속에 나는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냐? 나는 아내, 신부의 중심에 서 있어. 그러면 이 명절이 닥쳐오는 이 추석의 날, 거기가 다 우상 숭배, 제사, 제사 음식, 세상 풍속에 만든 곳에 들떠서 움직여 가버린다면 너는 누구와 패밀리니? 제사 받는 귀신과 세상 풍속 만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답이 딱 나오잖아. 성경에 그랬잖아. 응? 한 비자가 곁에 있는 베드로를 두 번째 말합니다. 야, 너 예수와 한당이다. 응?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맹수하는 그를 모른다. 모른다 그래. 그럼 그 순간은 주님을 모른다니. 주님을 모른다니. 3년을 같이 따라다니고도 나는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럼 모른다고 할 때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봐. 우린 절대로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주님과 같은 패밀리에서 흩어지지 말라는 말이야.
가정이 흩어지지 말라 이 말이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네. 어디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도 되죠. 어디 가려고 판단 한번 해봐. 우리는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면,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 잘못해서, 아, 저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이렇게 될 때 나무 가지가 잘라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이미 죽어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생명의 공급과 사랑의 공급과 그분의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최고의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왜 신령한 그런 애착이 내겐 없을까? 믿음이 뭐냐? 신령한 애착이라. 다시 믿음. 신령한 애착. 그런 애착이 있어야 되지. 응? 자, 지금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응? 내 백성아, 들어. 그리고 그리도 못 들으니까 이스라엘아, 들어. 이렇게 말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드린다고는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오. 어, 대단하지. 항상 내 앞에 있다. 응? 그런데 내 앞에 갖다 놓는 목적이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내가 너희 나라의 왕으로서 너를 다스리고 축복하시고 이끌어내는 이런 절대 왕으로서 너희는 백성으로서 왕을 인정하느냐? 왜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인정하느냐? 너는 백성으로서 왕을 인정하느냐? 응?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한다. 안 하면 더 네가 나를 경외한다, 제사한다, 예배한다 이런 형식 따위는 나와 의미 없어. 너와 나는 형식 관계가 아니야. 형식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는 영원한 관계야.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요. 너는 책임 아래서 은혜 받은 관계야. 근데요, 네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430년 동안 수많은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등에 몸에 채찍의 자국만 봐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금방 알아. 히브리 사람이다 금방 알아. 그만큼 애굽의 노예로서 채찍을 가져가면서 벽돌을 찍어가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노동을 했으니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냥 사정없이 때린 채찍이 등짝이 문짝이 없는 사람은 그건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 가서는 남자를 모조리 싹 다 태어나는 자마다 산파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씨를 말리는 사건 속에서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과 너희의 애절한 마음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오. 내가 들었다 이 말이오. 오세를 보내서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독립된 국가로서 신령한 축복을 주었건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임금이 된 것이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너희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오. 왕은 너희를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어? 예. 나라도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사느냐 죽느냐 한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요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왕이 되셨다. 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내 백성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왕이야. 이러고 계시잖아 지금. 이거 황홀한 사건 아니냐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 누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아낙 자손들을 내쫓을 능력이 있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을 능력이 있나? 정탐꾼들이 그랬잖아. 그들은 말이야 크기가 막 얼마나 크고 원래 슬라브족들은 큰 민족들이요. 우리는 말이요 그 메뚜기 같이 생겼고 그 나라는 좀 강한 철강이 막 발전해서 무기를 면서 이렇고 우리는 감히 가야 안 된다. 아니 애굽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참 그렇게 아직도 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요. 최고의 중요한 것은 관계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인식은 인식으로 다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왕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분 내가 살고 싶어도 그분이 오라면 가야 하고 내가 죽고 싶어도 그분이 살으라면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응?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만들어 예수를 보내서 거듭나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만들어 성령을 보내시더니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만들어 우린 무슨 관계냐 그 말이요. 어? 무슨 관계냐. 우린 책임을 져야 할 관계요. 우린 소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관계요. 아멘합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부는 정절을 지키는 자요? 응? 그랬을까? 응? 그랬을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냐 그 말이요. 관계 어떤 관계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복이나 주시오. 응? 그저 복이나 줘요. 스마트폰 새로 놓으시오. 예, 그건 하나 사게 해주시오. 그런 건가? 응? 우린 정말로 그분과의 패밀리 한 가문이, 응적인 가문이 되었으면 귀족답게 살자, 그 말이오. 아멘에. 자, 응? 여기 주님 말씀하시잖아. 응?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순놈의 소나 네 번제가 아니 네 우리에서 수염소 수컷의 염소를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거야. 내 건데 구태에 늦집고 취해서 먹었냐 그것도 내 건데 너도 내 거고 다시 말해서 하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뺏을 필요도 없고 취할 필요도 없다.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야. 내 것. 응? 자,
산의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의 짐승들도 내고야 내고 내가 가령 내 앞에서 굶었다고 하자 줄였다고 하자 자 그렇다고 네게 나 줄이니 먹을 것 좀 달라 해서 너들이 짐승 같다 생축 같다 바치냐? 바치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 그러면 지금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주머니 것은 누구 거요? 시작 여러분의 셀 수 없는 머리카락은 누구 거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발은 누구 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은 누구 거요? 듣고 있는 귀는 누구 거요? 참 하나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 것으로 사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먹은 양식은 누구 거요? 마신 물은 누구 거요? 입은 옷은 누구 거요? 지금 오늘 이 땅을 밟고 걸어온 땅은 누구 거요? 참, 근데 우리는 말만 하나님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실상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것으로 안 산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수하면 그만이야. 뺏어가면 그만이야. 그러나 나에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말이야. 내 생존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저희 하나님인지도 모르며 너희 왕, 저희 왕인지도 모르며 너희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것인 이 수소나 수염소를 가지고 젖자서 먹고 살고 털 깎고 먹고 살고 잡아서 고기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 뭐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주었는데 지가 키워서 지가 나서 지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 네. 한번 옛날에 말했다니 아버지께서 소를 사러가자고 해서 소를 두 번째인가 이제 갈 때 사왔는데 사람들이 그 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네 안 가졌는데 아버지는 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 소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 뱃속에 소 새끼가 들어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애들 애기니까 더 잘 모르죠. 근데 소를 사왔는데 계속 배가 불러 이렇게. 배가 불러. 새끼를 가졌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러더니 진짜 계속 부르는데 진짜 새끼를 가진 거예요. 새끼를 가져도 소새끼를 낳았어요. 주인이 소새끼가 있는 줄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지? 근데 소새끼를 낳으니까 소가 핥아주고 또 핥아주고 그 새끼가 그 소가 핥아주고 또 팔로 이렇게 들어서 일쑤어주고 머리도 들어서 일쑤어주고 또 키워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가 소새끼를 갖다 팔아요. 갖다. 왜 소꽃인데 아버지가 갖다 팔어? 응? 왜 소꽃인데? 소가 새끼 낳았으면 소의 것인데 아버지가 왜 갖다 파냐 그 말이오. 소 주인의 것이라. 새끼 천번 만번 나도 주인의 것이라 이 말이오. 여러분 우리 뿌리라고는 이 다큐를 만들어서 이 다큐는 아니지 역사 드라마 만들어서 1900몇년 70년대가 60년대가 만들어서 보여준 그게 있었는데 미국의 그 역사 그 뭐냐 흑인들이 이 노예가 될 때 뭐 아기를 낳든 마누라를 얻든 뭐라든 전부 다 주인의 소유로서 아주 소유물건처럼 이게 전부 사용해가면서 말 안 들으면 뚜뚜려 패고 뺏어가고 또 자식 뛰어다 또 다른 노예를 팔아먹고
참말로 비참한 일들이 지금부터 불과 200년 전에 지금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 아니 그런 상황들이 지금부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것인데도 한 번도 갖다 팔아먹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자율성을 주시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저 아래서 죽게 되니 아들을 죽여서 살려주고 내 영혼이 살 그의 살과 피를 먹게 해서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분 누구를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 아버지께서 돼지기를 한 마리 사다가 돼지 잘 키워라 지금부터 6개월이다 6개월 후에 돼지를 잡아야 되니까 6개월 후에 돼지가 아무리 못 나가도 군수로 배가 20-30근 나가게 잘 키워야 된다 그때는 돼지를 이렇게 오래 키웠어요 재래식 돼지라서 이렇게 입이 나온 돼지 대기 안 크는 돼지요 먹기만 하고 커도 안 나는 돼지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서 돼지를 잘 먹입니다 돼지를 예 우리는 그 쌀 씻은 구경물 있잖아 쌀 깨끗하게 씻은 구경물 거기 보면 쌀 눈도 떨어지고 그게 쌀밥보다 훨씬 영양가가 많은 것인데 그거 전부 다 돼지가 먹었어요 돼지가 다 먹고 돼지가 큽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6개월 후가 어느 날이냐 우리 형님이 장가가는 날이야 그리 장가갈 때 잡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돼지를 잘 키우라는 거요 그럼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잘 키우는 거요 돼지 이뻐서 잘 키우는 거요 시작 예, 예, 돼지 고기 먹으려고 잘 키운다 이 말이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인격이 있으면 감사해서 영광 돌려라 그 말이오 목적이 거기 짜리? 목적이 거기? 응? 이게 우리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응?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목적 응? 다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 자, 네가 숫소 고기를 먹으며 자, 내가 네가 내놓는 그 숫소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무리 갔다가 내 번제를 산같이 쌓아놔도 하나님 받으시오 부자치 거지 동냥아도 선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는 내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내 왕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보호했으며 어떻게 다스렸으며 어떻게 이끌었으며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알고 감사로 제사해 감사 응? 왜 감사가 없느냐 그 말이오 응? 왜 갔다 이렇게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왜 번제물을 놓고 감사는 없느냐 그 말이야 감사는 없느냐 다시 말해서 너와 나와 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느냐 은혜 베푸신 나와 은혜 받은 네가 분명히 네가 여기다 번제를 갖다 놓을 것이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없냐 그 말이야 네가 나를 도대체 뭘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야 너는 사람이냐? 인격을 가진 양심을 가진 녀석들이냐 이 말이오 어찌 내 백성이 이문양 니꾼이냐 이 말이오 이문양 니꾼이냐 이러면 안 되지 너희가 생각이 있으면 내 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상대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상대할 줄 알아라 이 말이오 어떻게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모르냐 응? 그 짐을 누가 받겠니 내가 두드리 바치는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안 한다 그 말이야 그걸. 난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필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않았더냐 그 말이야. 하지 않았더냐. 감사는 시켜서 하나? 아니 얼마나 생각이 없는 무상한 인격을 가진 이 동물적 존재와 같이 비인격적이면 은혜를 그만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응? 그럼 왜 밤낮 교회 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냐? 순서가 틀렸는데. 순서가. 언제나 너는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 감사부터. 자, 우리는 보세요.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참 진심으로 해요. 어떤 때는 하기도 좀 미안스러워. 내가 하기도 너무 기도해 달라고를 많이 하니까 참 미안스러운데 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돈 달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해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여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오. 이것도 진실과 참이 없는 그런 기도라면 뭐 말만 하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책임을 못 느낀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라. 약속을 믿고 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냥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이건 얻지 못한다. 이런 모든 말씀이 뭐냐. 기도도 실패되고 돼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걸 지켜놓고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교만하고 건방지면 하나님은 기도든 예배든 예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법적 절차 법입니다. 성경은 다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 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아, 성경의 말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과 지금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법이야. 내가 안 들으면 죄값으로 심판받아. 나올 때 책임을 느끼며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주 서아프리카 법을 가지고 와서 이건 우리나라 법입니다. 우린 거기 지킬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유럽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과 틀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게 주시는 법이라고 할 때 이 법 속에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오. 아, 가정에도 성경의 법도 남편의 법이 있고 아내의 법이 있고 자녀가 할 법이 있고 부모가 할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다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 어디다 써놓고 어? 그러니까 갖다 번제단 갖다 쌓아놓고 번제 쌓아놓고 하나님 쌓아놨으니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오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자체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오. 그의 관심사 속에서 구와 함께 사는 자라 그 말이오. 그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왕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밝게 해주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때 몇 천에가 날라와 신중에 떨어져 다 주워다 먹게 만들고 그들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팔이 부릅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냐? 예수가 오고 계시다 이 말이오. 나의 구세주 아멘 합시다. 응?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감사가 있어야지. 왜 감사가 없니? 그 말이요. 그러니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응? 그러니까 왜 감사가 없는 예배 제사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리고 3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새벽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신 피의 은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가 내게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요. 우리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니 뚜렷한 것이 감사라고 말이야. 감사. 응? 자, 응? 그리고 환난을 만난 거든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감사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졌으니 또 감사할 게 아니냐 말이오. 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받으시는 다음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책임을 짓고 해결해 줄 것이니요. 너는 하나님을 감사로 만나려고 하라 그 말이오. 형식과 외식으로 만나려 하지 말라 이 말이오. 예배라는 의식이 외식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오. 예배라는 의식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은혜 베푼 자와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고 그분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대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 오면 감사절을 만들었겠어? 얼마나 안 오면 감사절을 만들었겠어?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감사절을 앞두면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하느냐? 감사에 실패되는 낙오자야. 절대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응?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다는 성경에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네가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은혜 베푸신 자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야. 감사하라.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응? 히스기야가 선지자가 오더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둔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머리를 벽에 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참으로 선친 다윗과 같이 잘해보려고 우상단지를 다 때려부시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한 것을 보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너 성전에 올라가면 곧 네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선지자가 소식을 되놓았다 다시 와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15년의 목숨이 연장됐잖아요. 과거에 자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되 갈수록 하나님과 더 좋은 나를 만들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신령함이 넘치게 만들어라 그 말이요. 만들어라. 만들어라.
여러분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네. 응?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니. 감사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구원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은혜 베푸신 분에게 하는 것이지. 네. 우리는 감사는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몸이 막 힘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오느냐?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힘들다면 죽음은 지옥인데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들다 뭐 최악의 경우는 죽기밖에 더 하냐. 그럼 지금은 고통 끝나는 거지. 주님 다 같은 것에게 그저 충청도 부의 땅에서 배추장사 해먹고 살 나 같은 것에게 참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러주셔서 이런 목회 사명은 제쳐놓고라도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지옥의 신세를 면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한번 해봐.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감사를 원하겠나? 어느 정도 감사의 분량을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짜하게 주님을 대우한다면 주님이 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선을 넘어서서 너는 거듭난 나의 자녀야, 피 쏟아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구원했어. 그리고 너를 향해 정말로 망치단 귀신 역사가 감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그가 인도 따라 예배했지 않느냐, 나를 만나지 않느냐.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뵙는 것인데 감사로 배라고 감사절을 만들었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못하면 앞으로 환난 만날 때 배은망덕한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랬지.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관심, 감사를 망각한 자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 알아들었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당연히 받았으면 받았다고는 신호가 와야 되잖아. 표현이 와야 되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망하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절을 만들어서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너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고백해봐라. 은혜의 분량을 내놔봐. 주님의 요구. 응? 이것이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하냐? 주님이 그거지 않네 지금. 내가 너희 수소나 생축이 없냐? 내가 다 내 거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야. 나는 너희의 감사받기를 원한다 그 말. 우리 이번 감사절에 최상의 감사를 올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훗날에 널브러진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내 평생 감사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들을 죽이신 이는 참으로 내게 은혜 베푼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죽여서 내가 딸을 태워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잊지 않고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라.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라. 그 불량만큼 힘껏 감사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받았다면 마땅히 표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아버지 표현 없는 은혜 받았다나 실상은 찾을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침질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떠나버린다. 주님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그 감사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은혜로서 감사로서 온전히 맺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동생들을 내놓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나에게 베푼 은혜의 분량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며 인정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뿐인데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이라 하지만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 맹목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 그런데 주님과 마음이 다르게, 주님과 뜻이 다르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육신의 소유에 따라갔던 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외식하며 주님 앞에 도전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외식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앞에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빗다여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자신의 아심을 달려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자신 목적이 되어 감사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을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 생육신의 욕구에 매이지 마라. 예수의 피에 물에 매어라. 그 피에 감사하며 살 사람이니 주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주님께 올려진 감사의 분량을 전하려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이 재화도 저 사망 가운데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확증하시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인색하지 않고 나와 주님이 맡기신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공부가 환란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의 기도와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감사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로 깊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밤 나와서 달라고만 합니다. 밤 나와서 불평합니다. 밤 나와서 원망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의 멸망한 것처럼 멸망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살고 있으니 감사케 하옵소서. 인색하게 하고 째째하게 하고 정욕적이게 하고 돈만 알게 만들고 이 세속적으로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네가 떠나가야 예수의 피의 은혜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감사가 파도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환란을 만나도 그가 나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감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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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다 따놔야 썩을 것뿐이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한 것처럼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썩지 아니할 것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그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주시고 아들은 목숨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체와 사망과 지옥에서 분명히 해결했으면 목숨을 내는 값입니다. 목숨 내놓을 만큼 감사하게 하소서. 주신 분과 감사자가 뜻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강하게 써준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